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간 한 3, 4개월 동안 약 100일 정도 무분할 트레이닝을 하면서 제가 느껴왔던 점들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편은 제가 100일 동안 무분할 운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고 그리고 100일 뒤에도 역시 가장 중요했다고 판단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4, 5일 정도를 트레이닝을 했고요. 그리고 보통 주 3회 정도의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자세한 운동 루틴에 관한 영상은 다음에 올리도록 하고 이번에는 그간 깨달았던 것들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운동을 하면서 무게를 확 낮췄었고요. 무게를 낮추는 대신에 횟수를 많이 가져가면서 볼륨을 높이는 트레이닝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코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므로 저는 또 훈련을 하는 도중에 장비를 일절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특히 벨트는 절대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뭐 손목 보호대나 무릎 보호대 같은 경우는 간간히 끼긴 했는데 최대한 장비를 끼지 않고 제 몸의 순수한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집중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100일 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은 바로 브레이싱입니다. 브레이싱이라고 하는 것은 코어를 잠그는 법이라고 뭐 표현하면 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몸통을 조금 단단하게 만드는 법에 대해서 저는 조금 많이 고민을 해왔고 항상 벨트에 너무 의존을 하면서 스쿼트를 하지 않았나 뭐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나 다른 동작을 하지 않았나 라고 항상 생각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상체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트레이닝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래서 흔히 브레이싱이라고 하면 뭐 코어를 잡아라, 몸을 타이트하게 해라, 뭐 체스트업을 해라 등등의 많은 방법들을 가르치곤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것들은 아마 상체의 강직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일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제 힘을 쓸 때 순간적으로 힘을 쓸 때 우리는 흡 하면서 몸을 이렇게 웅크려드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흡 하면서 저희는 배를 순간적으로 단단하게 만듭니다. 뭐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아무래도 저희 화장실에서 뭐 대변을 볼 때를 생각하면 뭐 흡 하면서 뭐 그런 방법이 있죠. 아무튼 뭐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가르치시는 많은 분들이 호흡법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호흡을 통해서 배를 볼록하게 만들어서 상체의 강직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운동을 배울 때는 브레이싱을 해라 라고 하면 배에 복식호흡 같은 걸 해서 배에 바람을 채워넣어서 배를 볼록하게 만들어서 단단하게 해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다른 최정상급 파워리프터 선수들의 영상을 보면서 약간 이해가지 않는 영상들을 몇 개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해왔던 스쿼트의 자세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체스트가 업이 되어 있는 이런 스쿼트의 스타일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제 스쿼트 영상을 봐도 저 역시 이러한 자세로 꾸준히 스쿼트를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허리에 약간 아치가 있고 가슴이 활짝 열려있는 약간 알파벳 J자 형태의 그런 스쿼트 하는 것을 선호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보여드릴 영상은 저를 의문에 품게 만들었던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이 영상은 케빈 오크라는 선수의 스쿼트 영상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영상을 봤을 때 이 선수는 등이 약해서 약간 스쿼트 할 때 상체가 말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다음 영상을 보여드리자면 다음 영상은 83kg 세계 챔피언인 브렛 깁슨의 스쿼트 영상입니다. 브렛 깁슨 역시 약간 상체가 말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 선수조차 제가 생각하는 J커브를 그리는 스쿼트 형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답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옷이 바뀌었죠. 뭐 이유가 있어서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아무튼 먼저 제가 설명드리는 영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이론을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팔을 이렇게 펴게 되면 이두는 늘어나고 삼두는 수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팔을 잡아당기게 되면 이두가 수축을 하고 삼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몸으로 당기는 운동은 이두 운동이 되고 미는 운동은 삼두 운동이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팔은 모두 움직이는 겁니다. 삼두와 이두와 같이.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상체에서의 움직임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몸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선이 하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연결된 선에서 만약에 저희가 체스트업을 하거나 가슴이 열리게 되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선이 늘어나게 되고 이 몸의 뒷후면의 선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몸을 웅크리면 앞에 쪽이 줄어들게 되고 뒤에 쪽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뭔가 이상한 게 있지 않나요? 만약에 저희가 허리에 아치를 만들거나 체스트업을 하게 되면 몸의 후면이 수축하게 되고 몸의 전면이 늘어나게 되면서 제가 제일 처음에 언급했던 흡 하면서 힘을 주는 그 코어를 단단하게 만드는 그거랑 완전 정반대의 자세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힘을 쓸 때는 이렇게 웅크려드는데 스쿼트를 할 때는 오히려 체스트업을 한답시고 이렇게 몸을 열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몸을 열어버리니까 이 코어가 잠겨야 되는데 잠기지 않고 수동적으로 열리게 되면서 열린 상태에서 단단해지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몸을 웅크리면서 흡을 하지 몸을 열면서 흡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선수들은 몸을 살짝 웅크리는 것처럼 보이면서 코어를 강력하게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웅크린다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는 코어를 360도로 부풀리는 것입니다. 몸의 뒷면 또는 앞면 어느 한 면만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양쪽 면 모두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360도 브레이싱의 핵심입니다. 근데 물론 예외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정상적으로 한쪽이 세서 과도하게 아치를 만들고 스쿼트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한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 제가 제일 앞서 보여드렸던 그 드미트리라는 역도 선수는 허리에 아치를 만든 채로 스쿼트 하는 게 굉장히 내추럴하기 때문에 저렇게 강력하게 스쿼트를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선수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항상 중립 상태의 허리일 때 스쿼트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자세가 맞다, 누구의 자세가 틀렸다라고 할 순 없지만 제가 100일간 트레이닝을 해오면서 느꼈던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스쿼트에서 360도 브레이싱을 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골반의 컨트롤 문제입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전방경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전방경사를 가진 자세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흔히 오리궁뎅이처럼 허리가 툭 꺾여서 엉덩이가 볼록 튀어나온 자세가 대부분 다 전방경사입니다. 특히 여성 운동선수들 중에 유독 심하게 전방경사를 한 채로 스쿼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을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널드 덕 같은 허리를 하고 스쿼트를 하는 것은 꽤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언급했듯이 허리가 꺾이게 되면 전면이 늘어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코어에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배를 쭉 늘린 상태에서 배에 힘을 주려고 하면 굉장히 배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허리가 꺾이게 되면 스쿼트의 깊이 자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버드윙크라는 것이 일어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열의 아홉은 허리를 과도하게 꺾은 채로 스쿼트를 진행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허리를 과도하게 꺾은 채로 스쿼트를 하다 보면 더 이상 이 자세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허리가 이렇게 말려버립니다. 이 라인이 유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라인이 무너지면서 허리가 이렇게 말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또 그리고 골반 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스쿼트를 하게 되면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힙 스러스나 힙 브릿지를 할 때 허리를 과신전시킨 채 진행하게 되면 모든 힘이 다 허리로 가게 되고 정작 엉덩이 근육은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희는 반드시 골반을 컨트롤한 채로 스쿼트를 해야 되고 골반이 경사지지 않고 중립 상태일 때 스쿼트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선수들이 약간 웅크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스쿼트를 할 때 몸의 후면만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면 또한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골반을 더 올바른 위치에 놓기 위해서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든 사고의 종착점은 360도 브레이싱이었습니다. 코어를 단단하게 만들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전면만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몸의 후면도 단단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배만 볼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등도 볼록하게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실제로 등이 볼록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골반이 중립 상태일 때 스쿼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너무 길게 달려온 것 같은데, 그럼 간단히 360도 브레이싱을 연습하는 방법과 이것을 실제로 스쿼트에 적용시켜서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캣 앤 카우 동작을 통해서 골반을 자연스럽게 컨트롤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골반을 움직일 줄 모르신다면 많이 연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제가 많이 하는 운동 중 하나는 데드버그라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할 때의 키 포인트는 모든 등 전체가 바닥에 닿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작 내내 등이 절대 바닥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러한 동작을 통해서 우리는 허리의 중립 상태를 만드는 법을 배우고 허리 뒤를 부풀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비슷한 원리로 브릿지나 힙스러스트 같은 것을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많이 하는 운동은 폼롤러를 등 중앙 사이에 두고 등을 누르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이때 양발은 땅에 고정시킨 뒤 등 가운데 폼롤러를 놓고 모든 등을 폼롤러를 향해서 누릅니다. 이러한 동작을 통해서 360도 브레이싱과 골반 컨트롤 연습을 해왔습니다. 그럼 실제 스쿼트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연습은 일부러 허리에 아치를 만들고 하프 스쿼트를 하고 거기서 허리의 중립 상태를 찾아봅니다. 이때 앞서 연습했던 모든 큐들이 활용되면서 허리를 부풀린다는 생각으로 중립 상태를 만들고 스쿼트를 진행합니다. 어느 정도 이러한 방법들이 마스터가 되면 다음으로는 첫 셋업부터 골반의 중립 상태를 만들고 스쿼트를 진행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큐는 엉덩이를 강하게 수축하면서 약간 후방경사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쪼우고 스쿼트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제 스쿼트는 더욱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고 허리의 부담도 훨씬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영상을 정리해드리자면 360도 브레이싱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360도 브레이싱이란 코어의 앞, 옆, 뒤 모두를 능동적으로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러한 브레이싱을 연습하려면 골반의 컨트롤이 최우선입니다. 네 번째, 골반의 중립 상태를 만들지 못하면 360도 브레이싱은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많은 연습을 통해서 천천히 배워나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브레이싱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허리에는 부담이 줄어들면서 다리와 엉덩이 근육을 훨씬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 역시 이러한 브레이싱 방법을 통해서 벨트 없이 스쿼트를 185kg 5회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원래는 180kg 5회를 진행하면 이번 트레이닝은 성공이다 했는데 약간 오버트레이닝을 한번 해봤는데 185도 무난히 가볍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100일 동안 무분할 운동을 하면서 깨달은 것 첫 번째, 360도 브레이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100일 동안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가장 먼저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역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은 정말 영상 제작에 많은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